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전복 장조림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전복 1kg입니다. 자, 살아있는 전복도 되고요. 또 냉동 전복도 됩니다. 칫솔 같은 걸로 좀 깨끗하게 문질러 주시면 새카만 게 좀 씻겨지거든요. 좀 깨끗하게. 껍질째로 할 거기 때문에 껍질까지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. 자, 3개 정도 올리면 제 손바닥만한 게 됩니다. 이 정도. 이렇게 씻은 것과 안 씻은 것 차이가 나죠. 다 씻었고요. 저는 좀 오늘 약간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거 했는데요.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있죠. 한 반 정도 된 거, 반 정도 되는 사이즈 있잖아요. 요즘 전복 짜잘한 것도 많거든요. 한 입에 쏙쏙 드시기 좋습니다. 자, 물 1리터에다가요. 다시마 육수를 좀 내겠습니다. 저는 다시마 한 손바닥 두 개 정도 널리 넣고요. 저는 여기 청양고추긴 한데 조금 덜 매워서 한 다섯 개 이렇게 대파 한 반 뿌리만 넣고요. 통마늘 좀 슬라이스 해서요. 다섯 개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짜잘한 마늘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넣겠습니다. 여기다가 생강 조금 넣어주시면 향이 좋거든요. 생강을 설탕에 절여서 생강차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거 몇 조각 넣겠습니다. 생강이 매번 사시기 그렇잖아요. 그럼 쓰고 나오면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1대1로 절여 놓으시면 꺼내 쓰시기 좋습니다. 국물 쓰셔도 되고요. 또 국물을 또 드셔도 되고. 이렇게 설탕 절여 놓으면 차도 끓여 드시고 이렇게 생강을 좀 활용하셔도 됩니다. 생강 작은 거 한쪽만 넣어서 끓여 주겠습니다. 이거 한 15분 정도 끓였거든요. 이제 건져서요. 이 다시마는 아까우니까 멸치랑 한 번 더 육수를 내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거 그냥 쌈싸 드셔도 되고 볶아 드셔도 됩니다. 이 육수 물은요 500ml 정도만 받아서 쓰겠습니다. 이렇게 뜨거운 거 부으실 때는 유리 같은 거요 이렇게 유리를 데워가면서 부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렇게 터질 수 있습니다. 물론 다 내열성 유리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마 육수 500ml고요. 진간장 50ml, 소주잔 하나입니다. 자, 두 개 넣었습니다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혹은 설탕, 꿀 다 괜찮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50ml 하나 넣겠습니다. 자, 멸치 뜻을 이렇게 반, 한 3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이제 불을 켜주고요. 아까 씻어뒀던 전복을 여기다 다 넣어줍니다. 굳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. 뭐 술이나 맛술 있으시면 한 서너 스푼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저는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한 20분 정도 끓였거든요. 이제 불 끄고요. 이대로 식혀주겠습니다. 한 입에 쏙쏙 들어가는 거 그런 걸로 하시면 내장이 비린맛도 많이 안 나고 좋습니다. 이렇게 만약에 굵은 걸로 하셨을 때 내장에서 약간의 그 냄새가 난다면 참기름을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. 이렇게 입을 제거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생겼잖아요. 여기가 입이거든요. 자, 여기를 딱 들어봅니다. 그러면 여기가 까맣고 볼록한 게 여기 입이 보입니다. 직접 보시면 뭔가 다른 게 보입니다. 동그란 거. 그리고 가위로 딱 자르지 마시고 가위로 그냥 집어내시면 돼요. 그러면 이게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면 쭉 딸려 나옵니다.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가위로 집게처럼 집어서 당겨내면 이렇게 쏙 빠져나옵니다. 수저로 이렇게 잡고요. 딱 밀어내면 똑 떨어져 나오거든요. 이렇게 참기름은 이렇게 내장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한 방울씩만 이렇게 똑똑똑. 자, 이렇게 담아내면 전복 장조림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참기름의 향으로 맛있게 드시면 돼요. 자, 이렇게. 오뎅꽃입니다. 밥이랑 드셔야 됩니다. 육수에서 건졌던 다시마입니다. 여기다가 요 양념 국물 조금만 이렇게 부었다가
맛있습니다. 이렇게 남는 다시마는 이렇게 전복 장조림 국물을 이렇게 넣었다가 드시면 돼요. 꼬마 전복입니다. 꼬마 전복으로 장조림 하시면 가격도 꼬마 전복이 저렴합니다. 저걸 하시면 가드시기가 너무 좋아요.